영포항장님이시오. 마마, 제가 말씀드렸던 전대인입니다. 앉거라. 예. 무엇이냐? 소인이 왕자님께 올리는 작은 정성이옵니다. 받아주십시오. 풀어보거라. 그래, 내게 청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그라 큰 영광입니다. 너의 상단이 부여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뒤를 봐주겠다. 마마께 꼭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말씀드리시오. 괜찮다. 난 한 번 뒤를 봐주기로 한 사람은 확실하게 밀어준다. 망설이지 말고 뭐든 말해보거라. 이것은 청이 아니었고 마마와 거래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래라니? 소인이 알기로는 부여의 서고에 옛 조선의 기록이 보관돼 있습니다. 소인이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면 마마께 큰 재물을 올리겠습니다. 옛 조선의 기록이라. 망한 나라의 기록인데 어려울 거 없지. 내가 알아보마. 고맙습니다. 덕분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말로 때울 거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한데 또 뭐요? 유아 부인을 좀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왜 유아 부인을 만난다는 거요? 오래전 부여궁에 왔을 때 유아 부인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같이 하찮은 장사치에게 따뜻한 배려를 해주셨지요. 만나 뵙고 문호라도 올리는 게 도리라 여겨집니다. 유아 부인은 폐하의 감시를 받는 처지라 쉽지 않을 텐데. 무슨 일입니까? 네, 잠시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청국님이 알면 큰일 나니 빨리 끝내야 합니다. 아유, 알았네, 알았어. 나는 당신을 본 기억이 없는데 뇌시오. 주몽 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대장님께서 보내신 서신입니다.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서신으로 무늬가 짓는 소자의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소자의 불효조차 대업을 이루는 걸음이라 여기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유민들과 다물군의 기대와 열망이 천근만근의 무게로 소자를 짓눌러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와 예소야 유리를 생각합니다.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미어지는 예소야. 꿈속에서조차 얼굴을 그릴 수 없는 내 아들 유리를, 어머니, 제가 진 운명의 짐을 다 떨쳐버리고 당장이라도 부여로 달려가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어머니와 예소야, 유리가 견디는 고통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소자 반드시 대업을 이루겠습니다. 모든 채비를 마쳤습니다. 출정한다. 예! 야 이놈아, 기척 좀 하고 다니거라. 아이고 저 여보, 마마 무슨 일인데 또 숨이 넘어가는 것이냐? 대소왕자님이 군사를 이끌고 분계산으로 출정을 했습니다. 뭐야? 폐하께서 대소형님이 군사를 이끄는 것을 윤호하셨단 말이냐? 예, 폐하께서 출정을 명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내가 한 발 늦었구나. 아이고